HLCTV의 속고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의 Hyper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타임렉스와 HyperX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정 간격으로 대상을 저속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영상물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촬영 기법이라고 합니다. 촬영하고 있는 영상 같이 보실까요? 매빅 에어트의 HyperX도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혹시 HyperX하고 타임렉스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HyperX는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촬영한 뒤에 시간을 압축해서 빠르게 보여주는 기법입니다. 그 이제 타임렉스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. 하지만 이제 타임렉스는 시야가 카메라 시점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HyperX는 유동적,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시간을 압축해서 그거를 송출해내는 방식이라 이런 특수 촬영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JCTV의 조코치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